어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2800선을 돌파했는데, 뭐 저희가 3주 전에 2700선 넘었다라고 하면서 방송을 했던 기억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산타 랠리가 실현됐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선 사실 2800선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사상 최고치를 넘었습니다. 거의 뭐 1년 사이에 두배 넘게 오른 건데, 교수님, 그 네. 비결, 원인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한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현대 정권의 첫 직장이었습니다. 1994년도인데, 그 당시에 주가가 1000포인트를 찍었어요. 그래서, 네. 우리 신입사원들이, 우리 현대 정권에 들어와서 주가가 1000을 찍었다면서 박수를 쳐주고 상여금을 줬어요. 그런데 26년이 지난 오늘날 겨우 2800입니다. 그러니까 겨우 1.8배 오른 거죠, 1.8배. 네. 같은 기간에 삼성전자는 100배가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나스닥이라든지 애플 같은 기업은 한 1000배 정도 올랐거든요. 아마존은 한 2000배 정도 올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를 투자한 사람은 겨우 3배 정도 벌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바이든 취임. 바이든이 1월 20일에 취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미국은 항상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 두 자리 숫자로 주가가 오릅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유동성을 풀었습니다. 네. 유동성이 돈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말인데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려운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국가가 돈을 풀었기 때문에 돈의 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식은 6개월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6개월을 앞서서 주가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6개월 뒤라 그러면 백신이 보급이 되고 경제가 정상화된다는 것을 가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재정 정책입니다. 미국도 바이든이 1월 20일에 취임하게 되면 대규모의 부양책을 쓸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국가 예산이 550조인데 대규모 예산을 동원해서 돈을 풀어서 기업을 살리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되는 것이 삼성전자나 LG전자가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가 전기차라든지 또 삼성전자에 가지고 있는 반도체, 이 슈퍼사이클이라 그래서 미국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메모리 반도체를 바꿀 시기가 다가온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로서는 올해 순이익이 40조인데 내년에는 순이익이 60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 그 다음에 오는 게 네. 실적 장세.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주가가 대규모로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드디어 천에서 저 3천을 돌파할 수 있는 박스권을 벗어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당연할 뿐만 아니라 또 내년에도 상당히 좀 좋은 장세가 예측이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 좀 짚어야 될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 사실 실물 시장은 그렇게 상황이 좋지만은 않은 가운데 자산 쪽으로만 유동성이 몰리고 있죠. 부동산과 주식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 부동산 투자하는 목돈이 들어가다 보니 빚을 내면서까지 지금 주식 시장에 들어가고 있는데 약간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우리나라의 자산은, 사실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은 부동산 자산에 굉장히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게 네. 사실이죠. 이게 사실 금융 자산으로 일부분 옮겨가고 있는 거는 뭐, 글로벌한, 그 다음에 선진국이 되면서 사실은 뭐, 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단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시장이라는 게, 특히 주식시장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큰 폭의 하락, 다음에 상승, 이런 어떤 주기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네. 따라서 가능하면 젊은 층들이 뭐이 금융자산에 투자하고 어떤 자산 축적의 개념으로 주식시장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은 네. 사실 빚을 내가지고 진짜 어떻게 보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내가지고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뭐 몰인을 한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향후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큰 조정기가 있을 텐데 이때 과연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우려. 는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 사람들이 뭐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에 못지않게 네. 공부가 좀 선행이 많이 돼야 될것 같고요. 금융시장에 대한 공부가 선행이 많이 돼야 될것 같고 가능하면 자기 자본으로 맨 처음에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시작은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다만 투자로서 이렇게 주식 시장에 관심을 갖는 것은 환영이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들어봤는데 실질적으로 그럼 도움이 될 조언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방금 뭐 교수님 굉장히 좋은 전망을 말씀해 주셨는데 백신 등등 덕분에
3천 넘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그렇게 될까요? 아,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식시장은 3천을 돌파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높죠. 왜 그러면 저금리 환경이 계속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유동성이 풍부하고 해외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 고객 예탁금 현재 한 63조 원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백신이 이제 주요 선진국에서 이제 맞고 접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경기가 이제 올해보다는 추약 수순을 지나서 내년엔 분명히 좋아질 것 같고요. 특히 뭐 반도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신산업 분야는 이 굉장히 회복 속도가 빠르고 오히려 성장 국면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을 비롯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증시에 분명히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 증시를 이끄는 것들은 결국은 반도체라든지 어떤 신산업 분야들이 굉장히 네. 이끌고 있는 거니까요. 그쪽에 이제 내년 전망이 굉장히 좋죠. 뭐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올해 이제 영업이익이 전년에 비해서 한 30% 늘었는데 내년에는 또 올해보다 30% 더 늘 거라고 전망들을 네.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쪽 부분들이 주도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뭐 3천 돌파라는 것도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증시의 어떤 과열 현상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갑니다. 지금까지 역사적 경우를 놓고 보면은 금방 식을 것 같아도 잘 식지를 않거든요. 따라서 사람들의 어떤 투자 열기도 당분간 계속될 거라고 보면은 3천 돌파가 그렇게 무리하지는 않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갈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어느 정도 갈 거라고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뭐 한 90% 이상의 확률로 3천은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는 이 네. 부분 좀 궁금한데 사실 뭐 오른다고 해도 모든 분야, 모든 종목이 화랑인 것만은 아닙니다. 네. 지금 뭐 얘기 나오고 있는 부분이 백신 관련 분야, 또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분야, 그리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하고 난 뒤 친환경 중심 쪽으로 아마 투자가 많이 될 것이다. 이 관련된 내용들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 네. 나오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제가 이제 정권회사 경력부터 한 25년 정도 주식장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식을 어떤 회사를 사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시가총액 1등을 사라 그럽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1등은 지금 현재 500조입니다. 삼성전자 하나가. 네. 우리나라 전체 주식의 시가총액이 2000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500조니까 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의 시가총액은 1등이 애플입니다. 2400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5배죠. 그러니까 내가 뭐 주식을 잘 모르겠다 이러면 그냥 세계 1등 주식 애플, 삼성전자 국내 1등의 애플.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를 100이라고 했을 때 미국이 주식장에 차지하는 게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이 25%가 유럽, 나머지 25%가 한국인데 한국, 중국, 일본이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금액으로 따지면 한 8경 원쯤 되거든요. 8경 원. 그러니까 8경 원 중에 반이 4경 원은 미국, 그다음에 나머지 2경 원은 아시아, 이경원이 이제 유럽이다. 이제 한국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전기차, 우리나라가 이제 전기차 분야 세계 1등입니다. LG화학, 삼성, SK에서 전기차를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이 IT 관련주, 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친환경이라든지 또 신재생에너지로 많이 투자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애플이 어제 23일 날짜로 애플카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고 네. 테슬라가 주가가 내리고 애플의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은 뭔가 하면 전 세계 우리나라 자동차 2,500만 대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기차가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또 전기차로 해서 내가 안전하고 좀 친환경적인 자동차를 몰겠다 해서 이제 전기차를 몰게 된다 그러면 또 전기 소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만큼은 안 되고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의 10%만 늘어난다 그래도 또 원자력발전소 한 50개는 있어야 될 정도다. 그러니까 자기는 전기차를 몰아서 친환경차를 몰지만 네. 또 전기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친환경 쪽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늘어나고 있는데 내가 더 안전한 투자를 원한다 그러면 1등 주식을 사라. 삼성전자나 애플은 매년 2% 배당을 해주고요. 애플은 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800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한 100배 정도 올랐다. 그래서 시가총액 1등으로 투자하는 것이 제일 좋고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한 교수님이 자기의 급여의 25%를 매년 매달 투자를 한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그랬더니 자기가 네. 모아둔 돈 1조가 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하는 방법이 시가총액 1등이 바뀌면 그 종목을 바꾸는 겁니다.
자기가 70년대에는 은행, 건설, 화학이었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등이었거든요. 삼성전자 100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주식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막 작전 종목이라든지 위험한 종목 절대 하지 마시고 시가총액 1등 기업을 안전하게 투자하는 것이 제일 좋은 투자 방법이다. 그렇게 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